4.3 해결의 한 축이죠.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희생자 2,700여 명에게 2천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4.3 중앙위원회 심사가 기대만큼 자주 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지급이 시작된 4.3 희생자 보상금. 1인당 최대 9천만 원이 책정된 보상금은 오는 2027년까지 전체 희생자 14,738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4.3 보상금은 2,700여 명에게 2,02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체 지급 대상의 18% 수준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보상금 접수를 통해 신청을 마친 희생자는 6천여 명. 이 인원만 비교하더라도 지급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제주 4.3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 중앙위원회 보상금 심의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 심사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모두 목표보다 지급 속도가 다소 늦었습니다. 그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4.3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가지고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데 지금까지 자주 열집 회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2차 신청자에 대한 보상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두 달에 한번 열리기도 했던 4.3 중앙위원회 심사도 한 달에 한번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보다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4.3 보상금 전담 업무 직원을 배치하는 등 해외에 있는 신청 대상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다 정립이 됐고, 그리고 현재 뭐 사전 조사라든지 아니면 심사를 진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더 많은 희생자에 대해서 심사가 자유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배정된 4.3 희생자 보상금은 2,200억 원 규모. 고령의 희생자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 지급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